여러분들, 지금 임은정 검사님이 사실상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사건을 조사를 계속 해왔었죠. 그러다가 박범계 장관이 이번 인사 발령 때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있는 임은정 검사에게 중앙지검 어떤 수사를 겸직을 주면서 수사권을 줬었죠. 수사권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 정확히 보면 기소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임은정 검사가 수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 사건 기소해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모종의. 근데 대검에서 윤석열이 브레이크를 걸고 사실상 대검에서 어떤 무혐의 처분을 내려요. 희한한 일이죠. 대검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리면서 임은정 검사님이 뭐 별로 놀랍지도 않다, 기대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이에요. 이 모든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현재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두 명의 그 당시에 한만호 씨와 같이 감방 생활을 하던 두 명이 위증을 했냐 안 했냐, 그걸 수사를 했고 그 위증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검찰이, 아, 이 사람들 그냥 위증한 게 아니라 검찰이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놓고 집체 교육을 시켜가면서 위증을 강요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사를 했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엄희준, 현재 창원지검의 엄희준 검사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 달 안에 3월 22일 거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해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렇죠? 모해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최 씨의 공소시효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최 씨는 오늘까지고, 3월 6일 오늘까지입니다. 한 명은 오늘까지고 한 명은 22일까지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면 한 명, 그최 씨의 공소시효는 끝나고 나머지 위증을 한김 씨는 22일까지예요. 근데 뭐둘 중에 한 명만 어떤 연장을 하면 되니까 최 씨, 위증을 했다는 최 씨의 공소시효가 지나갔고 혐의가 없다 그래도 김 씨의 22일 안에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겠죠. 제가 왜이 중요한 걸 얘기했냐면, 이최 씨라고 오늘까지 공소시효가 된 사람은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쟤네가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시민의 어떤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법무부에. 이게 언제 들어왔냐? 그 추미애 장관이 2020년 1월에 취임을 했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하고 3개월 후인 2020년 4월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진정서가 들어와요. 진정서가 들어오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좀 들여다봐라, 라고 하면서 대검 감찰부로 넘겨요. 그랬더니 대검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사건을 쥐고 있다가 임은정 검사가 오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직접 수사를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조사하다가 직무 배제됐다고 현재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검의 어제 무혐의 결론은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박범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제가 박범계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냐면, 박범계 장관이 이 한명숙, 누구보다도 이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비서관을 했던 박범계 전 장관은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끊임없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여러분들 이 사건을 임은정 검사가 다루고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어떤 겸임 발령을 내서 수사권을 줬던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 임은정 검사 기소하세요라고 하면서 박범계 장관이 중앙지검에 겸임 발령을 냈는데 윤석열이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서 이 사건을 대검 감찰 3과장에게 윤석열이 사건 배당을 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이 지금 현재 공소시효만 기다리고 있는 사건인데,
박범계 장관이 임은정이 누구보다도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걸 알기 때문에 발령을 낸 거거든요. 그냥 발령이 된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아마 박범계 장관이 직접적으로 대검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건을 현재 대검 3과장에게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시키거나 관련자를 기소하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제일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소시효 지금 문제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왜이 사건이 중요하냐? 한명숙 총리가 재심을 청구를 하려 그러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검찰들이 이 사람들이 모의 위증 교사를 했다. 이것만 제대로 밝혀지면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이 문제가 아니라 재심 청구를 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야지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고 재심 청구에서 한명숙 총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하지만 이 사건은 다음 주나 분명히 박범계 장관님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윤석열이 대검 3과장, 감찰 3과장에게 배당한 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을 재배당 가능성과 그리고 직접 수사를 지휘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미리 좀 내다 볼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22일 전까지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을 했던 검찰 다시는 이 친노 패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여성 총리, 한명숙 총리마저도 뇌물 사건으로 엮어서 그 당시만 봐도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최초의 여성시장은 사실상 한명숙 총리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한명숙 총리가 0.6%로 사실상 졌던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자 친노 패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묻고 사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굉장히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사건을 대검 3 감찰 과장에게 간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을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직접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